자, 다음 시간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모셔서 실제로 오프닝벨 울릴 때까지 막 들어온 뜨거운 뉴스들 중심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아주 투자자들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추석이라고 이렇게 쉬면 되느냐. 미국 시장은 열렸는데 다음부터 쉬면 3%TV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불안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죠? 예. 다음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근데 사실 이제 뭐 조금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는 것보다 예. 이참에 장을 좀 멀리하고 안 보고 나면 뭔가 좀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딱 봤더니 시장에 물론 안 좋았던 9월이었는데 그나마 의미 있는 9월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그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여러분 보는 맵이 나가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에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에너지만 많이 빠졌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의 확진이 전해지면서 예. 많이 빠지면서 약간의 좀 안 좋은 걸로 글러났는데 기본적으로 지난주의 흐름은 대략 1% 후반대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지난 금요일 상당히 아쉬웠던 네. 한 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치입니까 저게? 예, 맞습니다. 일주일치입니다. 네. 예. 여기 일주일치니까 보시면 저처럼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녹색이 많아요. 의외로 많다 보니까 많이 반등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만 아니었으면 좀 더 녹색이 좀 많았을 텐데 약간의 좀 색깔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금요일 하루에 시장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9월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9월에 보게 되면 9월에 S&P 500이 3.7%가 마이너스 나면서 6개월째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가 2.3% 마이너스, 나스닥 역시 5% 넘어가는 마이너스를 보여주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4월에도 올랐고요. 5월, 6월, 7월, 8월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대략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31.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3.7% 하락은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많이 빠진 게 아니고 네.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빠진 거라서 약간의 조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9월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팡 주식도 보게 되면 구글이 14%, 애플이 10%, 페이스북 10%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6% 빠졌는데 보시게 되면 이 정도 하락이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올라온 것에 비하면 네. 이것도 역시 가벼운 조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종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의 지수라든지 주요 종목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승 흐름에 비하면. 네. 그런데 일단은 다우치 1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 이게 9월의 모습이거든요. 예. 100년 동안 가장 안 좋았던 게 9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통계상으로는 좋다라고 보시면서 약간 희망을 가져보자. 물론 이제 이게 맞는 건 아니죠. 맞는 건 아니지만. 아니요. 근데 저렇게 차이 날 정도면 네. 뭔가 있는데요. 100년 동안의 모습인데 네. 사실은 일단은 뭐 이거는 연말에 약간의 이벤트가 많고 그러니까 뭐 쇼핑 같은 거 많이 되면서 일단 연말에 갈수록 소비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예.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9월은 제일 어정쩡한 달이라고 예, 말이군요. 어정쩡한 예. 모습이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연말로 가면서 상승폭이 커지고요. 예. 연초까지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통계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4개월 동안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하락이 약간의 제가 보기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스파이는 아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대형주 이제 ETF거든요. 그런데 예. 균등한 방식은 EQL이라는 ETF가 있는데 시가총액 가중형 방식으로 한 거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균등 방식 한 거하고 보게 되면 아주 연중으로 보게 되면 아주 그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플이 더 많은 가중을 준 방식과 네. 애플 똑같이 500분의 1로 한 것과 예, 이거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ETF로 네. 담는데 맞습니다. 시가총액 비율대로 담은 것과 예. 그냥 500분의 1씩으로 예, 담는 그렇죠. 균등하게 담은 걸 같이 비교하는 건데 네. 보시면 일단 연중으로 보게 되면 완전 극과 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달로 보게 되면 약간의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균등 방식이 그다음 일주로 보게 돼도 약간의 균등 방식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조정은 약간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흐름이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빅파이브 이끌었던 시장을 나머지 기업들 힘을 쓰고 있는 모습 5대 495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나머지 495 기업들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정도 조정이었지만 약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지금부터 균등한 방식의 ETF 투자하시겠다 그러면 이 EQL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는 제가 EQL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말은 그 상위 종목에 치우치던 상승이 하반기에는 그렇죠. 조금 달라질 그러니까 것이다. 이걸 악어입으로 약간 표현하고 있는데 악어입이 약간 닫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에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예.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한 달, 일주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형주 위주의 러셀 1000이 있고요. 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이 있는데 딱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역시 대형주가 앞서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한 달로 보게 되면 중소형주 앞서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일주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 최근에 안 오르던 거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형주 위주의 어떤 위주보다는 약간의 낮은 기업들, 중소형주 위주의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힘을 냈고요. 특히 일주일 동안 상당히 많이 힘을 내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예. 이것도 닫힌 악어입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늘 얘기했지만 성장적 가치주를 보는 건데요. 성장적 가치주 상당히 연중으로 보게 되면 많이 극각으로 갈리고 있는데 한 달로 보게 되면 가치주가 힘이 실리고 있고 예. 일주일을 봐도 가치주가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주 가치주도 벌어져 있던 입이 약간 다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9월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적어도 빅5가 아니고 그 외 종목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스파이 V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스파이 V에 밸류 가치주가 있는데 가장 많이 포함된 게 버크셔 SA 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록터 갬블, P&G, 세 번째는 존슨앤존슨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 V라고 하는 ETF에는 예. 스파이 V, 그러니까 스파이에 V를 붙이면 밸류 가치주가 포함되어 있는 ETF고요. 원래 스파이에는 그럼 가치주는 안 포함되어 있었어요? 스파이는 다 포함 다 들어있잖아요. 되어 네, 예. 있는데 스파이 V하고 G로 분류해갖고 가치주를 담거나 조금 더 담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거 담아서 약간 분리시켜 놓은 거죠. 아, 스파이에서 그 S&P 500 지수에서 가치주로 분류되는 것만 담은 맞습니다. 게 맞습니다. 예, 스파이 V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로테이션이 들어온다 그러면 잘 매수하시면 상당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ETF니까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추천해 주시는 걸로 봐서 장 본부장님은 최근에 주가가 잠깐 멈췄던 게 뭔가 그냥 잠깐 쉬어가고 계속 그 빅테크가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선수 교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선수 교체 쪽으로 보고 있고요. 선수 교체를 만약에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만큼의 약간의 섬세한 부분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월부터 더 많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빅5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약간의 멎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라면 전통 산업들인 것 그렇죠. 같으세요? 그렇죠. 얘기하면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에너지라든지 금융, 뭐 산업재, 소재 이런 기업들이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못 올랐다는 거에 대한 순환매 차원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죠.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 가더라도 시장의 흐름이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시장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벌어지는 건 약간 다물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시장을 본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약간 예상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기 나와 있던 ETF를 좀 외우시면 투자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지난주에 한 가지 소식은 사실은 실업률은 7.9%로 개선이 됐는데요. 네. 신규 일자리, 실업수당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웬만해서 잘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예. 신규 일자리 수는 66만 첫 건이 나왔는데 일단은 70만 건대를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업수당은 83만 7천 건이 나왔는데 이것도 70만 건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의 한 달 반 동안 80만 건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그러면 고용 지표는 확실히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좀 좋아지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일단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실업수당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 일자리 수는 4월 달에 2천만 건이 감소하면서 지금 이제 꾸준히 올라온 모습을 불구하고 약 1천만 건 정도 아직까지 일자리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2.2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하지만 정부하고의 약간 시각차가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핫한 내용인데 이게 보시면 그래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8월에 올라갔고 9월에 빠지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부양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시장이 관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만간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뭐 트럼프가 아까 보니까 예. 빨리 하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하원은 통과한 저 안이 지금 상원에 멈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원은 아직 못 갔고요. 정부에서 아직까지 시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주당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2.2조 달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화당도 2.2조 달러가 아니고 1.6조 달러 하자는 예, 어떤 예. 그런 시각차가 아직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약간 이제 공화당도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민주당은 3조 쓰자고 하고 예를 들면 공화당은 1조 쓰자고 하고 트럼프도 공화당 입장이라면 1조는 써도 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거가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1조 달러 대를 그 안 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거든요. 많이 쓰자는 건데 예, 많이 쓰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예.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러게요.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위대한 미국이 지금 부양책을 원하고 있다는 트윗을 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많은 분들한테 한번 좀 해보자 게리던이라는 말을 쓰면서 일단 완료해보자 하면서 어떤 트윗을 알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물론 되진 않겠지만 트럼프도 역시 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입김을 넣은 걸로 봤을 때는 예. 약간의 공화당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입장도 살짝 바뀐 건가요? 아니면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네.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일단은 약간의 그 뭐랄까요? 본인도 환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양책을 약간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일단 좀 그런 바뀐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1차 TV 토론 후에 지지율은 바이든이 53%고요. 트럼프가 39%로 바이든이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래프의 추세를 보시면 상당히 바이든이 더 격차를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트럼프가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격차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벌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불리하겠죠. 근데 일단은 만약에 코로나 확진 이후에 빨리 태어나면서 강한 모습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그러면 네. 약간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결론은 이건데요. 결론은 이건데 이게 보시게 되면 TV 토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010년에 보시게 되면 힐러리 클린턴이 상당히 앞서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결과는 트럼프가 이기는 모습 보였죠. 그다음에 2004년도 마찬가지 캐리도 역시 앞서는 모습 보였다가 부시한테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다음에 2000년도에 보시게 되면 고어도 상당히 앞서는 모습 보였지만 역시 부시한테 지는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V 토론을 보시면서 상당히 많은 얘기하시고 재미도 있지만 결론에 가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그렇게 미리 예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켜보시되 단정하지 말고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바이든이 우세해지면 어떤 기업을 사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결과를 보시면서 나중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온 표니까요. 네. 그 표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또 뭐 그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멀리서 그렇긴 한데 저희는 시장이 불안하니까 맞습니다. 시장에 네. 영향 미치니까 어쨌거나 지금 그 바이든이 우세해지면 신재생에너지 환경 쪽에 관련 기업들이 확실히 움직이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끊겨서 그렇지 확실히 그 관련한 기업들은 움직이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습니까? ETF를 담든 뭐 그런 게 뭔지 좀 알고 보자면 뭐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클린 에너지를 보게 되면 ETF인데 ICLN이 있습니다. ICLN. 예, 클린 에너지 쪽에 그러니까 클린 예. 에너지 쪽에 있는 ETF인데요. 그런 것들이 움직이죠. 예, 네. 상승했고 그다음에 그 브룩필드에 있는 뭐 인프라 관련 기업들 예. 그런 것도 움직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바이든이 우세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순간 어쨌거나 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로 이런 거 투자할 때는 이런 ETF로 많이 투자합니까? 아니면 개별 종목도 담습니까? 왜냐하면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그 기업의 실적도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봐야 되는데 ETF는 다 전체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ETF를 많이 보죠. 그래서 여쭙는 이유가 네. 그래도 대부분 ETF를 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도 ETF 그냥 사면 되는 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이유로 그게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에 똑같이 방송을 봤는데 아침에 정리해 주신 분이 쭉 정리해서 갖고 왔는데요.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네. 쪽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부터 좀 보셔야 될 거 제가 정리해 갖고 왔는데요. 트럼프의 코로나 회복 시기가 오늘 빠르면 내일이라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평균 확진 후
11이 고비라고 합니다. 네. 이 나이 때, 이 약간 예. 70대의 노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하루 이틀 만에 될 건 아니고요. 이게 10월 2일 날 확진했으니까 적어도 12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한글 날 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고비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좀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그 행정부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오픈하면 좋은데 사실은 산소호흡기 단 것도 얘기 안 했고 그다음에 1차 양성이 나왔어도 약간 시시했다는 어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고요. 트럼프의 트윗을 잘 보고 있으면 되죠. 아프면 트윗 못 날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트윗을 할 정도가 독특한 되면 문체가 있어서 네. 대신 날려줄 수도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네. 조금 전에 나온 기사가 보니까 그 지지자를 위해서 나와서 또 이렇게 손 흔드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예.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봤는데요. 뭐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재확산 문제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15일 날 2차 TV톤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나 트럼프 회복 시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차는 22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원의 2.2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이 마무리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날 9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뭐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된다는 거는 뭐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한 내용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될 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업수당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전히 80만 건대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시장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네. 적어도 70만 건대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실은 이걸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 풀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아는 기업이어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네. 이 풀이 이번에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사실 이제 이번에 테슬라도 또 이번에 편입 못 되는 이번에 또 예. 편입되는 이벤트가 예. 있었어요? 예. 이게 조용하게 편입 편출이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몰랐는데 테슬라 원서를 못 낸 거 아닌가 저거? 아니, 테슬라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이 뉴스를요. 예. 일단 풀이라는 기업이 요 보시는 사진처럼 풀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워낙 이제 미국은 자기 풀장이 있으니까 수영장 만들어주는 네. 회사예요? 네. 수영장을 만들고 관련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예. 이게 요번에 이트레드 파이낸셜을 빼고 쭉 빼면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S&P 500. 실적 좋죠 저기도. 예, 네, 굉장히 좋죠. 뭐 교회로 가서 수영장 하나씩 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영장 못 가니까 집에 이제 없는 수영장 만들어서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날씨가 좋은 지역은 네. 지금 뭐 난리겠네요. 예, 맞습니다.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실적이 매우 좋아져갖고 이번에 또 한 번의 S&P 500이 편입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제 풀이 들어온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네. 이번에 테슬라가 빠졌다는 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단 실망하고 계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S&P 500이 상당히 많은 종목을 편입시킬 걸 보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테슬라가 언젠가 들어온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좀 길게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카콜라에 혹시 지코 코코넛 워터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코코넛 워터는 뭔지 아는데 저 제품은 네. 저는 처음 이게요 본 맛이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게 맛이 딱 먹으면 달콤한 우유 맛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99%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데 코코넛 워터 전혀 그런 맛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맛이 아니고 원래 코코넛 과즙 네. 그 맛. 약간 살짝 닝닝한 뭐 예, 맞죠. 예, 맞아요. 살짝 예. 강하게 닝닝한 약간 아무 맛도 없는 예. 그 맛이거든요. 먹으면 다시는 안 먹게 되는 음료수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자체 매출이 빠지면서 이런 안 되는 것들을 판매를 생산을 중단하면서 약간 실적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가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제가 보기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지코는 정말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다시는 안 마시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한 2015년 16년 까지 팔리다가 네.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안 팔려서 안 파는 건지 아니면 이거 안 들어온 건지 하여간 국내 약간의 최초의 처음에 맛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인기 없었던 거고요. 다이어트 콜라도 역시 검토 중에 있다.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좀 약간의 코카콜라가 역시 뭔가 철수예요? 철수?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아직 생산을 중단할까는 다이어트 콕을 생산 안 한다고요? 다이어트 콕이 안 팔린대요. 왜요? 왜요? 가게 없으니까 못 사 먹죠. 다이어트 콜라 드십니까? 예, 저는 그거 골라 먹어요. 대부분 다이어트 콜라 안 드시지 않습니까? 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안 먹거든요. 역시, 지금 여기 사나이다 다우십니다. 예, 오늘 나온 원문 기사에 보게 되면 네. 다이어트 콜라와 흡사한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제품들은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제로 콜라는 남겨두고 다이어트 코크만 죽이는 건가요? 그거는 서로 오히려 제로 콜라는 일단은 제로 콜라는 오히려
더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이어트 제로 콜라는 완전히 제로고요. 아, 조금 네. 있는 네. 거하고. 다이어트 콜라는 조금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차이는 확실하죠. 그래서 일단은 코카콜라에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리는 과중에 30분이 지나서 아, 일단 그렇습니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장을 먼저 보고 장을 먼저 볼까요? 네, 예. 먼저 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좀 많아 갖고 오늘은 뭐 강세 출발했고요. 네. S&P 500, 다우, 나스닥과 공이 다 1% 안쪽에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한 예.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일단 그러네요. 예, 코로나에 예. 대한 어떤 그 우려가 좀 식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오늘은 뭐 지난주 금요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빅파이브 쪽에 돈이 좀 실리느냐 매수가 실리느냐 네. 고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빅파이브 외에 다른 495개 기업들이 힘을 낼 거로 좀 보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 약간의 좀 어떤 흐름이 될지 그게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장 일단 한번 다 보고 나서 한번 여쭤보죠. 네. 예. 이렇게 봤고요. 마저 하고 다시 장을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 국내에 보게 되면 그 의외로 AT&T 주식을 보유한 우리 국내 투자분 상당히 많습니다. 아. 한 20여 건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AT&T를 매수하신 이유는 많은 분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하신 건데 네. 중요한 거는 배당을 이 차트를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중요한 건 배당을 받아서 좋은데 이 차트가 주가 빠지다 보니까 배당의 어떤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렉트 TV라고 하는 그 케이블 TV를 AT&T가 정말 이유 없는 인수하면서 아직까지 굉장히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TV의 구독자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투자 의견을 매도로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주가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상 최저치의 주가에 약간의 근접하는 그런 모습. 저게 무슨 케이블 TV 회사입니까? 예, 케이블 TV입니다. 예, 예. 케이블 TV 이거를 2015년에 인수했거든요. 상당히 네, 비싼 네. 돈을 주고. 예, 예. 근데 왜 그 일부에서는 왜 인수하는지 모르겠다. 케이블 TV 망약하고 있는 그런 건데. 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해서 아직까지 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갖고요. AT&T의 향후 주가 전망은 이 다이렉트 TV에 대한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누구도 아마 인수를 해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케이블 TV 누가 지금 인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걸 벌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AT&T 주가는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러면 자회사에 저렇게 골치 아픈 친구 하나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죠. 매출을 깎아먹고 있으니까. 마치 그런 거죠. 비싼 돈 주고 산 모양이군요. 예. 예. 쉽게 얘기하면 디즈니의 40% 매출은 케이블 TV에서 나오거든요. 네. 케이블 TV가 속을 썩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케이블 TV를 요즘에 코드 커팅이라서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테마파크에 사람이 많이 몰려도 영화를 많이 봐도 케이블 TV 부분에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실적이 안 좋아지거든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픈 게 있는데 이 AT&T의 다이렉트 TV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다. 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일단 배당보다는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많이 아프다. 예, 지켜보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는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차트를 제가 준비해 갖고 왔는데 스타벅스가 알게 모르게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여기 좀 저기는 커피 마시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그 말인데 지금 이제 매장이 거의 다 문 닫고 솔직히 조금씩 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이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 외에 혹시 이렇게 그 편의점 가시면 네. 스타벅스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캔 커피도 있고 그런 거 상당히 많이 팔리면서 부족한 부분도 메꿔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의 7% 아래쪽에 와 있거든요. 스타벅스가 습관이 되었군요, 미국인들.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드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캔커피 있는 중에서 그냥 스타벅스 커피 산다 예,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하이머에서 사실 바이의 어떤 의견을 좀 줬기 때문에 그렇군요. 앞으로 주가 상승이 좀 더 유지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마도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투자금이 올라간 것들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AT&T 같은 것들은 빠질 것 같은데 한번 AT&T만 좀 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AT&T가. 그러면 네. 사실 AT&T의 이 힘이 예, 이 정도 이게 매도경이 나오더라도 네. 버티고 있는 힘인데 최근에 이제 지금 워낙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빅5 중 몇 가지만 보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부터 좀 볼게요. 애플은 1%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도 0.58%, 뭐 그냥 강보합 정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얼추 보게 되면 빅5 정도는 강보합 정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전 종목이 다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뭐 일단은 시장에 좀 상승 쪽으로 가다가 잠든 것도 우리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넷플릭스가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나머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게 악어입이 좀 다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저기 네. 아마 미국에서도 자료를 좀 보실 테니까 좀 소개를 부탁드리면 그럴 거라고 보는 근거가 있다면 이제 근거는요. 예. 예, 제가 이 프로께서 안 계실 때 제가 예.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그 리세션이 온 다음에 시장이 반등할 때 네. 이 가치주와 성장주가 처음에는 초기에는 성장주가 이끌어 가거든요. 네. 근데 후반에 중후반 지나가게 되면 가치주가 올라오는 모습 항상 보였습니다. 항상. 그건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니까 그렇죠. 텐데요? 경기 회복이 되면서 치악의 국면을 지났기 때문에 그쪽 돈이 몰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네. 사실 비싸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못 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치주가 힘을 쓰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금융과 에너지를 빠르게 본다 그러면 하나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융 ETF가 XLF거든요. XLF를 치게 되면 현재 지금 1% 이상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금융 ETF가. 그러니까 현재 금융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온다는 것이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는 XLE거든요. XLE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딱 이제 흐름이 정해지는 거죠. 역시 에너지가 2% 이상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면 금융과 에너지 쪽에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XLK가 기술주를 대표하는 ETF인데요. 예. 보시기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강보합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 0.85%로 아까 금융과 에너지 매수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연말 다가오면 배당주 시즌입니까? 배당주들 좀. 배당은 늘 하죠. 1년 360이 늘하고요. 배당 시장은 따로 없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대선 고민할 때가 아니고 바로 다음 주 이맘때가 3분기 어닝이 또 시작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3분기 어닝에 집중할 때가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적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실적을 점검하시고 특히 그 금융주가 먼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금융주부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 금융주의 지금 상승은 실적이 달려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금융주가 상승에 꺾이면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가치주가 좀 어려워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만약에 금융주는 예,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예. 잘 나올 일은 있습니까? 금융주가? 잘 나올 일은 없는데요. 예. 포인트 하나죠. 다 반영이 돼 있다. 예. 금융주에 더 나빠지지 악재가, 않았습니다. 예, 악재가 다 실적도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검은돈 연료 의혹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실적 발표 일정은 어디 가면 알 수 있습니까? 혹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보유한 종목이 A다. 그러면 A를 실적 발표 언제 하지? 제가 그 여기서 와서 사이트를 중복을 알려드린 사이트가 있는데요. 팁랭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www.tiprans.com인데요. 예. tiprans.com 거기 가시면 원래 그게 보통 종목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 목표 의견을 보는 건데요. 다 있고 투자 의견 보는 건데 거기 가시면 어닝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가서 딱 보시면 여러분이 네. 알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닝 일정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네. 실적 발표 일정 잘 돌아보자는 내용까지 들어봤어요.